따윤이라 그러면은 괜히 친윤 그러니까 따윤 그러면 윤석열을 딸을 시키는 것 같잖아. 나경원이 따닮은 것 같지가 않고 그게 더블 이미지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딸을 당할 것이다. 국힘당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대통령이다. 딸을 당해서 탈당시켜야 된다. 그럴 때까지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. 나경원이 뭐를 그렇게 잡혔는지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게 문제겠지. 나경원이 정말 비리가 너무너무 커서 창피해서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국민들이 들으면 넌안 돼라는 그런 게 아주 확실한 비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, 자기도. 그러고 그런 거를 가지고 협박을 당하는 거지. 근데 그 웬만한 것을 넘어선다는 거지. 안 그러면은 저렇게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? 나경원이 무슨 불륜이 있겠어? 누구하고 불륜이 있어? 그거는 나경원이 창피할 만한 일이 다른 것이 있겠어? 자식일 아니면 남편일 아니면 부동산 돈 문제 아니면 그런 거겠지.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한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? 넘어가 줄 만한 거냐? 근데 얼마나 조국이고 뭐고 난리를 쳐놨으니 그 선을 못 넘을 거라 이거지. 그래서 장관도 다른 거는 못 줬다 그러잖아. 청문회 못 넘어갈까 봐.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직은 못 얻은 거잖아. 그러면 웬만한 게 아니다 이거지. 꽤큰 것이 걸려 있어서 그랬는데 이 김에 골칫덩어리 없애자. 좀 써먹자. 나경원으로 시끄럽게 하면 자기네들 바깥에 나가서 좀뭔짓 하는 거 이런 거다 가리지 않을까. 그러는 거지. 거꾸로 말로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대통령 심기를 거슬린다 이렇게 써먹으면서 거꾸로. 그러니까 나경원이 잘못 걸렸어. 완전히 된통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될 거라면 그냥 나 끝까지 해볼래 하고 남편하고 지금 의논 중이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대법원장까지 꿈꾸는 사람이 그거를 양보를 하겠느냐. 이제는 남편이 힘이 아니라 자기를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. 남편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냐? 자기는 이제 사라지고 남편만 그냥 남게 하느냐? 아니면 다 팽개치고 한번 싸워보겠는가? 둘 중에 하나인데, 완전히 부서지겠는가? 아니면 창피당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부끄럽게 사라지는 정치인이 되느냐? 그둘 중에 하나지. 근데 나경원이 사라지면 나경원 남편은 자기를 살아남을 줄 알아? 아니야. 그래서 그 남편도 나경원하고 함께 마음을 뭉칠 수도 있지. 그러면 그 남편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엄마 윤석열의 그 비리를 같이 파헤치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같이 붙으면 정말 크게 싸움판이 벌어지겠지? 그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봐. 왜냐, 윤석열은 나경원 남편의 도움을 그동안에 많이 받았을 거라고. 그 비리, 그걸 아주 세세코코 다 알고 있을 테니까. 김재호. 3살 어리네. 앞이지. 왜냐면 구술을 했으니까. 눈에 보이는 게 없어. 이러는 사람이잖아. 깡으로.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. 그 사이에서는, 그 조직에서는 얼마나 무섭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가 위니까.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나경원 부부인지 아닌지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거야. 거기에 니네들이 내 비리를 뒤에서 쥐고 있다고 캐비넷에 내 죄가가 뭐가 많다고 니네들 거는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을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냥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되는지 재밌게 됐어. 웬만한 삼류 정치 드라마 이제 이런 것 누가 드라마 썼으면은 유치해서 보지도 않는다고 실제로 드라마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엉터리 이렇게 조잡한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영화 찍겠다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야.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
이걸 현실에서 이러고 있으니, 그러니까 기가 찰나오르시지.